그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환자 연락을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트위터로 DM을 보내면은 적어도 몇 시간 안으로 뭐 24시간 안에 항상 답장이 왔는데 인생 멘토처럼 막 즉각즉각 해답을 내려주고 막 정신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세상에 그런 의사가 없어요. 난 이렇게 아픈데도 내가 당장 내일 죽더라도 한 명의 환자를 더 보겠다. Just come, just walk around. And this is my clinic.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매사에 하는 말들이 음담패설이고 저한테 뭐 시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자기의 성기가 이렇게 굵고 크다. 오늘 뭐 땡땡님 옷을 좀 뭐 야하게 입고 왔다. 뭐 X인다. Okay, okay. See this. See me. Look at me. Okay, lots of people. 한 정신과 의사를 둘러싼 진실 게임. 과연 그는 어떤 의사일까요? 세상에 이런 의사가 없다. 광고 카피와 같은 말을 환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점심도 고르면서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정신과 의사. 김 원장을 따라다니는 말은 친절과 정성, 그리고 의사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난 제보자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김 원장과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원장. 그는 각종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유명해서 더 믿었다는 제보자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상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킨 건 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의 심리를 촘촘하게 분석하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된 겁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금 다 낮은 편이세요. 그 당시에 정서가 굉장히 억압됐고 그를 부르는 프로그램은 많았습니다.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까지 다양한 방송을 통해 그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멀리만 느껴졌던 정신과를 친숙한 이미지로 만드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그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고양된 상태를 뜻하는 경조증을 언급했습니다. 유아인 씨가 불쾌함을 내비치자 김 원장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방송 출연으로 얻은 유명세 덕분인지 환자들은 김 원장의 병원으로 몰렸습니다. 대기 환자도 차고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11시 예약했는데 점심도 안 드시고 하신다면서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뭐 다들 일하시잖아요. 평일날 이때 안 오시면 언제 오시나 그죠. 아 그러셔서 지역에 위치한 병원이지만 환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아까 일산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일산에서도 와요? 일산, 포천, 제주도. 선생님 부족한데.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한번 오셨다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환자 A씨 역시 방송을 통해 김 원장을 알았습니다. 최근까지 김 원장에게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주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자기만 따라오면은 뭐 1년 안에 나갈 수 있다. 뭐 6개월 후면 되게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병을 못 고치겠구나. 이 사람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신이구나. 김 원장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막 엄마한테 반항을 하면서 칼로 뭐 칼 들고 난동을 부려라.
흉기를 들고 엄마한테 대들어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다 따랐죠. 엄마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팔을 긋고 그 정도로 이제 김현 저를 맹목적으로 좀 신뢰를 많이 했었던 사이였는데 작년 말 무렵 김 원장이 A씨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있으면 행복해서 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나랑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니까 나를 좋아하는가 싶었죠. 1월 말 김 원장이 갑작스레 일본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믿고 따랐던 김 원장의 말이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김현철이 제 옆에 누워있는 거였어요. 누워서 저를 안고 있고 이제 몸 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여기서 뭐 싫다고 하거나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좀 이상해질 것 같고 나중에 치료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이후 김 원장과 A씨는 두 달 가까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 원장의 진료도 계속됐습니다. 항상 만나면은 뭐 모텔로 가기 바쁘고 호텔 가고 이렇게 해서 항상 모든 만남에는 성관계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뭐 그냥 색바로 생각하니 이렇게도 묻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까 봐도 많이 혼자 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김 원장의 문자가 도착한 것은 3월 말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특별한 설명 없이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메시지가 오더니만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모든 연락처를 다 차단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을 겪은 환자는 또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김 원장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환자 B씨. 상담 내용이 여느 때와 달라진 건 2017년 무렵부터였습니다. 제 진료하는 거와 치료하는 거와 관계없는 본인의 사적인 얘기 같은 거를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를 폭행을 해서 지금 뭔가 전과가 생기게 생겼다. 자기 와이프하고 지금 합의이혼 서류를 썼다. 정신과 의사가 상담할 때 자신의 개인사를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건 금기된 사항입니다. 정상적인 치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적인 이야기까지 저한테 다 오픈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를 좀 인간적으로 많이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나를 좀 특별한 환자로 여기시는 게 아닐까.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이라 부릅니다. 예전에 보통 부모님이겠죠. 나의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한테 느꼈던 감정을 사실은 전혀 그 사람과 상관없는 다른 상대방, 주로 이제 심리치료자나 정신과 의사한테 느끼게 되는 감정을 보통 전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는 전이된 감정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부모님처럼 느끼거나 연인처럼 성적인 대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전이 감정을 악용한다는 것. 성적 친밀성과 관련된 문제, 연애 감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너무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학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조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B씨 역시 김 원장에게 연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 원장에게 그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B씨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겁니다. 환자와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5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진료부로 가면 자기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같은 날은 그냥 진료실 안에서 막 호텔 예약 사이트를 막 열어가지고 마음대로 호텔 예약을 하고 저한테 거기 이제 가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시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기다리고. 정신과 의사가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또 그러한 그루밍 과정을 거쳐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이걸 과연 그러면은 법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줘야 되느냐? 우리 사회적으로 이걸 용납해야 되느냐? 미성년자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아동 청소년 또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은 대표적인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길들인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심리가 불안한 환자와 정신과 의사 사이의 성관계 역시 그루밍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와의 경계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거나 혹은 연인과 같은 그런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게 한 가지 커다란 그 경계 위반의 종류이고 또 하나는 금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는 결코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수련 기간 중에 교육받는 내용이에요. 저는 단언코 얘기하겠는데 외로워서 하는 연애는 그거는 연애가 아니고 저는 갈취라고 봐요. 말 그대로 환자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의사 윤리 지침을 김 원장은 어겼습니다. 김 원장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B씨는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선생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제가 너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치료받았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제가 자살 시도하고 이제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고요. 원래 있었던 공황장애에서 우울, 강박, 이제 불안 이런 게 더 심해졌어요. 거기다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앞에 있는 사람조차 못 믿겠고. 전 직원들의 증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환자를 두고 수위 높은 발언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뭐 땡땡님 옷을 좀 뭐 야하게 입고 왔다, 뭐 X다, 뭐 이런 식으로. 환자 얼굴은 기억을 못해도 차트를 보면 아, 이 사람이 가슴 큰 여자, 외국인 사귀는 여자. 자기 자신의 성욕을 풀 데가 없어놓으니까 찾다 보니까 환자분들 중에 전이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중에 몇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디탈이 없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그렇게 전이 감정을 역이용한 거예요. B씨는 김 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B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김 원장의 협박이었습니다. 오히려 김현철 씨가 저를 협박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모욕한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다. 제 실명하고 뭐 제 신상에 관해서 다 공개를 하겠다고. 결국 B씨는 2018년 4월 김 원장을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보호하는 그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가늠을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피감독자 가늠죄입니다. 심적인 통제를 해서 이분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게 만들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적 착취를 했다. 우리는 정신과에서 김 원장에게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 원장은 흔쾌히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거든. 왜 하필 김현철만 괴롭히는가. 개인적인 송사 같으면 당연히 제가 잘못하면 제 성격상의 네. 바로 시인하고 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기로 한 당일 그는 뜻밖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 더군다나 정신과 의사가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런 관계로 발전해 간다.
이 문제를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 성직자들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벌인 적은 있었지요. 하지만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이런 관계로 논란이 된 것은 대단히 드문 사례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환자가 벌써 두 명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사회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합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사법기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무엇보다 김 원장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2018년 2월,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김 원장은 환자 B씨가 애정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정신과 의사라는 그 자격을 가지고 망상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망상 환자라고 매도하면서 발언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저는 극도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현철 원장의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우리는 그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연락을 주겠다는 병원 측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두 개라.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원래 PD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 원래요? 네. 아니,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하시니까 저희가 1시 기다렸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네네. 쌈방목과 잡시다. 쌈방목과 같이. 아, 왜냐면 평타적으로 할까 봐 그만. 김 원장은 1년 전만 해도 환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번엔 뜻밖의 답을 내놨습니다. 성관계는 합의여야 할 수 있고 비합의여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자분이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맨날 이제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에 예약을 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집에 퇴근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분은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분위기였고 저는 그냥 있었는데 이제 강제로 당했죠. 자신이 성관계를 요구한 게 아니라 환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진술조사 작성된 걸 보면 네. 그게 여러 차례 했잖아요. 5회 이상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여러 차례를 다 원장님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는 진짜 당연하죠. 그러니까. 김현철 씨가 얘기하기로는 여성분이 자신을 겁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혹시 거기에서 진술하실 때는 그런 조사할 식으로 조사할 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 조사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아, 조사 때는 그냥 순순히 뭐 성관계 있었다 네. 이렇게 인정하신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찰 진술과는 달리 김 원장은 두 명의 환자 모두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합니다. 그 2차 피해자로 소위 예. 말씀하신 분 예. 그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지금도 재판이 5월 30일에 앞에 있는데 그렇다는 것 때문에 예. 웬만히 웬만한 마음 미친 사람 아니고는 성폭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환자와 성적 접촉을 하거나 애정관계 갖는 나머지 얼마나 환자에게 피해가 줄 수 있는지 당연하죠. 예, 그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알죠. 예, 그렇다면 그 자체를 거절하셔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절을 하고 싫은 내색을 다 했었습니다. 오, 달라붙은 거는 두 분입니다. Kristen, can I just have a word with you?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심리 상담사가 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Huckabee and Marchese continue their sexual relationship at times during sessions here at the Oakwood Clinic in Kenosha and also at their offices in Paddock Lake. When Huckabee first started sessions with Marchese, 이 사건으로 심리 상담사는 면허가 박탈됐고 법적 처벌까지 이뤄졌습니다. Marchese told him that she felt this. This time, Marchese resigned, surrendered her therapist's license to the state, and was eventually charged with two felony counts of sexual exploitation by a therapist. 미국은 환자와 성관계를 한 의사를 처벌할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 doctor or a healthcare provider, like a psychiatrist or psychologist, is in a position of power when they are providing care or treatment to a patient. And so it is considered to be exploitation because the doctor's job is to treat the patient, to do wha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only, not to meet the doctor's needs for a relationship or for sexual fulfillment. 반면 김 원장의 성폭력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자와 정신과 의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성인끼리 합의한 성관계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심리치료를 받는 분들의 가장 문제가 자기결정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결정권을 본인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심리치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어떤 심리적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이죠.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가 환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에 엄격합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 검찰은 김 원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로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018년 11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한 달 후 김 원장은 피해를 당했다는 두 번째 환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검찰이 문제를 삼지 않자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 원장은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꾸준히 과시해왔습니다. 그가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어땠는지 좀 더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이 양반들하고 나와 있어. 무한도전 어디네? 병원 한쪽 벽엔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사인이 가득합니다. Go to the place.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시대요. 다 났어. 다 약대고. 아, 김. 저도 이제 한동안 때마다 안 좋다가 저한테 치료받고 나서 얼마 전에 드라마 나왔잖아요. 치료를 보잖아요. 그럼 저를 배우해주러 나오면서 이분은 뭐가 잘못됐었는데 진짜 날 만나서 이렇게 잘 됐었고 이실밖에 보면서 이분도 막 엄청 공황이라든지 우울증이 엄청 심했는데 나를 만나서 그 내가 처방해줄 약들을 먹고 뭐 이런 분이 나아졌고 자신이 치료한 일부 연예인의 상담 내용을 누설한 것입니다. 지루한 증상, 개인사까지 의사라면 비밀을 지켜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Look at that. Look at that. Okay. There are lots of medications over there, and they are the room that contain lots of psychotropics.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고 향 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방송가 사람들한테 뭐 작가라든지 아니면 PD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한테 네네. 약으로 이렇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약을 뿌리고 다닌다는 얘기는 파다했어요. 사실 그 김현철 선생님한테 약 타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듣기도 했고 진료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처방전을 발행하고 네. 약을 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유명인들에게 향 정신성 의약품을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에이? 대면 진료를 하지 않으시고 약을 원내 처방해서 그거를 서울에 방송 스케줄 있을 때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스케줄 그 휴무일 날 병원이 쉬는 날 약을
전달해줬다. 다 아셔요. 약국분도 아시고 다 아셔. 그런 적이 없으세요? 네. 아 진짜 그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취재 있더라고요. 직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방송 뭐 녹화나 뭐 라디오 방송이 있다라는 핑계 하에 가서 연예인하고 직접 상담을 해주고 다음 날 우리한테 오면은 누구 누구 이름으로 이제 접수를 해놓는 거예요. 서울에 가져갈 향 정신성 의약품 준비를 직접 지시한 정황도 있습니다. 향 정신성 의약품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명 셀럽들 다 나갔어요. 그분들이 와서 매번 진료를 받은 아니죠. 아, 아니죠. 전화로 진료하거나 아니면 뭐 메신저로 진료를 하거나 이렇게 맞나요? 진료를 보고 약을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이례적인 거라면 한 번 정도라면 그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나 비대면 처방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엄격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좀 의료법 위반으로 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 원장의 약 처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환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김 원장만의 독특한 처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그 에너지 음료를 같이 먹어도 되고 자기도 그렇게 먹는다고 했네요. 네. 같은 거 이만큼씩 쌓아놓고 그렇게 진료를 받았어요. 흔히 ADHD 치료제로 알려진 각성제 성분의 약입니다. 자칫 남용하면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는 각성제를 카페인 음료와 함께 먹으라며 권했다는 겁니다. 그 약 없으면 진짜 일을 못할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든데 에너지 음료랑 저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내가 아는 최고의 조화. 이만큼 진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약을 야금야금 다 먹었어요. 없어요. 근데도 부족해서 지금 선생님한테 매달렸어요. 처음에 처방을 해달라고. 중독이죠. 약사가 없는 상황에 약이 나가는 거죠. 의존성이 강한 각성제와 카페인 음료의 조합. 많은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조합이고요. 메틸페니데이처럼 우리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은 카페인 똑같이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요. 심하게는 이제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 숨이 가빠진다든지 또 호흡곤란이 온다 아니면은 흥수 상태가 된다 이런 부작용까지 가능한 조합이거든요. 분당 서울대에 계신 김 원장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ADHD 치료제로서 보통 쓰이는 X를 X라는 약 음료와 같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거는 집중이 잘 된다. 그거는 직원분의 이제 뭐지 법정용 그 말 그럴까 그 유리하게끔 그 부분만 싹둑 오린 겁니다. 네. 환자에게는 그런 얘기 하죠. 환자 없죠. 네.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를 원장님께 들었다라고 물론 한 3-4년 치료받은 분들한테는 우스갯소리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우스갯소리가 됩니까? 그 약을 왜냐하면 4년 동안 자 TPD님이 죄송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4년 동안 제대로 안 받아봤잖아요. 뭐 다 직장 가지고 의사 판사 다 있습니다. 그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뭐 이렇게 뭐지 유머러스하게 할 수 있는데 오지윤 씨는 인터뷰 도중에도 연거푸 약을 먹었습니다. 김 원장이 자주 처방하는 약 중 하나였습니다. 10분에 하나씩 먹어도 돼. 10분에 하나씩 먹어도 된대요. 내가 진정될 때까지요. 이게 한 번에 먹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필요시야. 한 봉지 뜯어 먹고 안 되면은 뭐 이거 그 사람 이거기를 10분마다 하나씩요. 그 병원 다니는 사람들은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10분마다 한 번씩 사탕 까먹듯이. 항불안제 중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약물입니다. 10분에 한 개씩 먹어도 된다는 처방은 괜찮을까요? 물론 적절한 그 상용량 안에서는 뭐 안전한 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용량을 사용했을 때에는 호흡 부전이 온다든지 이런 좀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혹은 뭐 과도한 졸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분에 한 번씩 먹는다는 발언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죠. 고현지 씨는 김 원장의 말을 믿고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거의 15달에서 20달 가까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간 기억이 없어요. 이게 제가 걸어다니긴 했대요. 돌아다니긴 했는데 제가 막 헛소리를 하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막 차가 지나가는데도 막 중간에 막 도로에 막 가려고 하거나 이래서 얘가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그랬고 근데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약과는 달리 향정신성 의약품은 좀 더 신중하게 처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현지 씨는 60일, 심지어 180일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았습니다. 김현준 씨한테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한 3, 4개월 차. 그때 한 달에 연달아 두 번을 자살 시도를 하게 됐었어요.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한꺼번에 2,000개가 넘는 약을 안겨준 셈입니다. 약 무더기를 보며 극단적인 상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일종의 원하는 사람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한마디로 나한테 칼자루를 쥐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국에서조차 처방된 약을 다 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가 흔한가요? 이렇게 향 정신성을 보면 그걸 90일 처방, 180일 처방. 정신과니까 네. 아무것도 뭐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처방하는 건 항상 그거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사라고 하면 어떻게 뭐 변경할 그게 없어요. 당시 처방약 가운데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트리아졸람 성분이 있습니다. 의존성의 위험 때문에 식약처가 최대 3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처방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일치 처방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쭤봤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180일치를 저한테 처방하시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 이거 그 해외에 계신 분이라고 따로 어떤 사유서 같은 걸 올리면 이게 처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처방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만한 약 먹어도 안 죽습니다. 맞아요. 배불러서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심각성을 본인도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Should differentiate psychoanalysis. Yeah. 직원들은 김 원장 역시 향 정신성 의약품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알프란 같은 경우에는 200알 정도였고요. 리보트릴은 100알 정도니까 그거를 1, 2주 안에 다 먹고 그래요. 어. 뭐 한 번 먹을 때 뭐 두세 알씩 팍팍팍 그걸 본인한테 안 먹으면 저희가 말을 안 해요. 본인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그거를 환자들한테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좋더라. 괜찮다. 이렇게 먹어도 안 죽는다. 내가 이만큼 먹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어머니 이름으로 처방받아 김 원장이 먹는 등 남의 이름으로 약 처방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 이름으로 알프람을 한 통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랑 아들 이름으로 다 처방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었어요. 김 원장은 약물 처방의 의무를 제기하자 매우 불쾌했습니다. 직원들의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미 제 치료로 벌써 약이 다 끊겨고 치료 완치가 된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중독에 대한 우려는 접으시고요. 약물 처방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용 지도라든가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암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큰 모독입니다. 다른 쌤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기에 더욱 신중하게 처방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김 원장처럼 180일치를 한 번에 처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했다는 데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사람의 환자를 보리라. 김 원장의 SNS에 있는 글귀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보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이 병원.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김현철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김 원장이 하루 동안 진료를 본 환자가 무려 100명이 넘는 날도 여러 날입니다. 혼자 그렇게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걸까? 100명을 사실 정신과에서 하루에 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진료 완료에 거의 100명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 한 8시 반부터 있어도 절대 그만큼 안 왔거든요. 오후 1시부터 진료가 있던 지난 3월 6일. 어떤 환자분이 1시부터 진료인지 모르고 와 계시더라고요. 컴퓨터를 켜서 당연히 입력을 해야잖아요, 환자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 진료 완료가 벌써 50명이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오후부터 진료를 하고 지금 진료 한 명도 안 있는 상태인데 50명이 완료되어 있다고 듣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진료가 완료된 환자만 53명. 진료 간격은 1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분 동안 9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같은 환자 이름이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이 위치한 건물 CCTV를 입수해 그날 오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입출구를 모두 촬영하는 CCTV입니다. 9시 16분, 김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환자 한 명 외에 직원이 출근한 10시 13분까지 더 이상의 환자는 없었습니다. 아, 이번 중순에도 안 왔는데 왔다고 떠 있는 사람들, 똑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는 한 40명, 3, 40명밖에 안 왔는데 뭐 80명 됐고 100명 됐고 이래서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 허위청구구나 싶었죠. 환자가 오늘 많이 막 못 봤던 날이면 뭐 누구를 뭐 알아서 넣어서 이제 뭐 진료 공고처럼 내리라고 재진진찰료라고 해갖고 막 그걸 입력하게끔 시킨 적이 저는 좀 있었었거든요. 가족들 거, 친구들 것도 내리고 막 그런 적은 있어요. 맞다. 진료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진료비라도 나오니까. 허위청구를 안 하면은 공단에서 일주일에 돈이 200만 원이 들어온다. 근데 그럼 그걸로는 못 먹고 산다. 허위청구를 하면은 일주일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결과 김현철 원장은 3월 6일 오전 환자 목록에서 24명의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정신과 치료는 약 처방을 주로 이제 뭐 한 달 이렇게 받기 때문에 오면 한 달에 한 번, 안 그러면은 이제 보름 처방 내면 2주 처방이면 두 번이면 끝인데 한 달에 15회였다는 얘기는 이틀에 한 번씩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통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공단 연금여 청구 내역을 봤을 때 그 순서대로 진료한 시간대가 맞다면은 그 시간 내에 환자를 그렇게 다 진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부당과 가능성이 의심돼 보이긴 합니다. 방문 확인을 실시해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보험 사기예요. 이거 아주 큰 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요. 이 국민의 건강보험이라는 이게 혈세가 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엄격히 처벌합니다. 네. 관련된 기간만큼의 허위청구 내용에 대해서 전부 환수하고요. 그 다음에 5배에 해당되는 뭐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사기죠. 건강보험 사기니까 형사처벌 가능하고요. 허위 청구 정황을 목격한 직원이 김 원장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내 웃겨 죽겠네. 아니 누가 더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 아니 뭐 거기까지 몰라도 뭐 본인이 더 잘할 텐데 왜 그래? 모르겠지. 일단 뭐 나도 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아유 진짜 누가 이렇게 더 많은데 나이 청소년 그냥 병신 되려고 뭐 지금 뭐 스텝 밟아? 배우 유아인 진단 논란부터 환자와 성관계, 의료법 위반 등 김 원장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신경정신의학회는 김 원장을 제명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만한 소명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김 원장은 학회 결정에 반발해 제명 처분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 왜 제가 타겟이 됐는지에 대한 이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도 그만한 의사가 있고 하필 왜 동네 대구에 조그만한 제가 46년 만에 처음으로 제명이 됐냐죠. 왜 그러면 왜 제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모르겠어도. 딱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그걸 제발 좀 조사해 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명 처리를 했다고 해서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박탈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작년에 제보 처음 받고 초기 조사를 착수했을 때 그 제보의 내용이 중하다고 생각한 그 시점부터 그 내용을 정부나 의사협회와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이나 제도상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의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 결정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이어야 합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는 불가능합니다.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진료 중에 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진료 행위 외적으로 그게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뭐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환자들만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병을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 의료 환자한테 이런 심각한 병적 치매를 입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관련 복귀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것 오히려 저는 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이 아닐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처벌하지 못하면 이런 제2의 세상이 분명히 계속 나타날 거고 김 원장이 환자와 가진 부적절한 관계,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수과 허위 청구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한 것 말고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의사 면허도 그대로 가진 채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생명을 맡깁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을 수 없다면 치료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윤리를 저버린 의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정해놓은 원칙이 전혀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문제가 한 명의 특이한 의사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축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의료 시스템의 구멍이 발견되었다는 불편한 경고와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제3의 피해 환자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